이 나무는 무빙가입니다. 무빙가 길이는 별로 길지 않는데 폭이 200짜리라서 반은 가르려고 우리가 지금 기계 올렸습니다. 원장님, 그잎 두께 200mm입니다. 100으로 갈라요. 예, 100. 이거는 제재난 지 30년 이상 된 나무고요. 우리가 지금 제재해서 반을 가르려고 지금 대차 올렸습니다. 저희 회사는 기계 시스템이 다 여기는 제재소. 제재에서는 뭐 하면 되냐? 나무 가르고 건축 자재 제재 많이 안 됩니다. 지금 우리가 나무 가릅니다. 저희 회사는 모든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. 원목 수입부터 제재, 건조, 가공, 안전분까지 다 하신 회사입니다. 항상 준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일하는 데 자신 있지 않겠어요? 제가 대표입니다. 대표고 항상 일은 자신 있게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일은 자신 있게 하지 않겠어요? 지금 막 뒤에 돈막 돌아가잖아요? 지금 우리가 나무 제재합니다. 이거는 두께 200mm, 30년 이상 제재한 나무를 지금 제재합니다. 저기는 나무 속도 조절하는 겁니다. 나무가 강하기 때문에 속도 조절해서 돌아가야지 잘 돌아가거든요. 나무 생나무보다는 나무 건조목이 더 어려워요. 제재가 다안 됩니다. 조금씩. 커피 잘 먹나 하긴 하고 가야 됩니다. 나무는 나무 따라 톱을 다 바꿔줘야 됩니다. 지금 이 나무는 강한 나무라서 또 건조도 돼 있고 강한 나무라서 또 톱을 바꿔줘야 돼요. 나무가 또 연한 나무는 연하게 또 톱을 바꿔 가야 되고 또 강한 나무는 또 강하게 톱을 바꿔야 됩니다. 톱은 이렇게 바꿨습니다.